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 엄태은 과장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바이오 주식이 뭐 잘 치고 올라가서 지수를 끌었던 것 같습니다. 전일 오전이었죠. 코스닥 하락폭이 2%를 넘는 큰 폭 하락해서 약보합까지, 그리고 금일 추가 상승 배경에는 중국 상무부에서 미국과 회담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 무역전쟁은 양국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사항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서베이 실업률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CPI 역시 예상치를 상회하는 상승세를 기록 중입니다. 중국은 안정적인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유지가 중요한 상황이죠. 향후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경우에는 무역 분쟁 관련된 이 진정성을 좀 더 시키고 싶다라는 유인이 작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역시 수입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양입니다. 6월 지표 수정치 그리고 7월 물가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미국에서는 선거 전후로 해서 인프라 투자, 재정 정책을 꺼내들 공산이 큰데 수입 물가의 상승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으르렁거리고 있지만 내상의 출혈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루고 싶은 정책을 펴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일 중국 상무부의 미국 협상 발표 후 중국 항공기 발주 기대감에 보잉은 무려 4.29%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유럽, 터키 등 분쟁 국가의 확대도 미국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무역 전쟁 완화를 염두하고 중국 주식형 펀드 A 주식이 비중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향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잦아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물자원에 대한 로열티 이슈도 나오는데요. 내일 발효하게 되죠. 원산지 원료에 대해서 로열티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비용이 이슈가 생기는 것이죠. 중국에서는 최대 10%까지 이 로열티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주로 원료를 수입하는 제약이나 화장품 업종의 선별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외국계의 제약업종 종목에 대한 매도 레포트 이후 주가의 하락 이후 다시 재차 반등 분면을 오늘 보였습니다. 외국계 제약 레포트의 매도 시점을 보면 금감원의 바이오 업종 공시 강화, 그리고 나고야 의정서의 발효 시점, 그리고 상반기 바이오 테마 감리 불확실성의 반기 보고서 제출 전이었습니다. 이러한 악재를 미리 염두에 두고 매도 레포트가 나왔지만 이것을 이겨내는 모습입니다. 최근 취업자 수가 8년 6개월 만에 최악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고용 쇼크죠. 7월 취업자 증가폭이 5천 명에 증가하는 데 그쳐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입니다. 정치적인 이슈도 있을 수 있겠지만 먹고 살기가 팍팍해지는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민주당 지지율 또한 대선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정부에서는 혁신성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기대를 한번 걸어보고요. 한반도 평화도 중요하고 평화가 경제다라는 말에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만 저는 경제가 평화다라는 말에 한 표를 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제는 평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시장 전략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다소 안정을 찾아가는가 하지만 사실 이번 주 코스피 시장 연내 최저점을 다시 한번 경신하는 한 주이기도 했거든요. 다음 주 어떤 전략 필요합니까? 단기적으로 나고야 의정서가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생물자원 로열티 지급 이슈가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나고야 의정서의 핵심은 생물 원료 자원이고 해당 섹터는 제약 바이오와 화장품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들 화장품, 제약 바이오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는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코넥스 시장 시가총액 1위 유전자 가위 업체죠. 툴젠이 코스닥 이전 상장을 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달에 상장 예심을 청구하고 연내 코스닥 입성 계획입니다. 적자 기업 특례죠. 테슬라 상장 요건을 시도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기존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는 툴젠의 유전자 가위와 관련돼 있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시기다라고 판단합니다. 시장의 중장기 방향성은 환율이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외국의 입장에서는 PBR 1배 이하 수준에서 환율의 안정은 환차익까지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브라질, 해와라, 그리고 터키 리라와 등 신흥국 통화의 급변동성에서 최근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달러랑 MSCI 통화 간의 상관계수가 2년 내에 최대폭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시 줄어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중국 또한 위안화 선물 외환 리스크 준비 비율을 상향을 했고 위안화 안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안화 환율의 안정은 중국 증시가 안정이 될 것이고 이와 상관관계가 높은 한국 시장도 안정을 찾을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무역 전쟁의 완화 기대감은 위안화 강세로 이어지고 이 위안화 강세는 중국의 구매력으로 상승된다면 오늘 파라다이스나 호텔신라의 상승은 좀 더 이어질 공산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다음 주 공략해 볼 만한 종목 하나 제시해 주실까요? 예, 모멘텀 얘기를 계속 드리는데요. 현대중공업 지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오일뱅크 상장 모멘텀이 존재합니다. 오일뱅크의 지분 가치에 대한 상승이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그룹 분할 이후에 계열사 주식 매매 그리고 증자 이런 이벤트들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이러한 기업의 구조 변화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내년이죠. 국제해양협회에서 선박 환경 규제 시점이 내년이기 때문에 선박 수리나 개조하는 사업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현대 글로벌 서비스라는 회사를 갖고 있는데요. 현대 글로벌 서비스 지분은 현대 중공업 지주가 10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현대 중공업 지주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주 전략 들어봤습니다.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 엄태은 과장 전화 연결 통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